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을 줌을 이용한 캠퍼스 미션이고요. 제 이름은 아브람 베이입니다. 저는 현재 하워드 유니버시티에서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로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간단하게 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줌을 어떻게 워십 서비스나 바이블 스터디 컨퍼런스에 쓸수 있는지 어떤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줌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할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사용이 편하고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로그인해서 이렇게 같이 모임에 들어갈 수 있고요. 비디오 화질이 제 생각에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음향이라고 해서 음악, 찬양 같은 걸할때그 소리가 그 원음에 가깝게 들리게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웹엑스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키면 찬양할 때 제일 소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여러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릴 경우 한 달에 15불, 한화로 17,000원 정도. 그리고 100명 이상 예배 드릴 경우 이렇게 추가로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는 여기 zoom.us.signup 한글은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사인업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이메일로. 그다음에 여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 여기 그 가격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1대1로 만약에 1대1 원톤 바이블 스터디를 하실 때는 그냥 프리 어카운트를 쓰셔도 됩니다. 제한이 없고요. 근데 3명 이상 미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40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프로 버전을 사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더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다운로드 할수 있고, 모임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미리 예약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참석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여기 설명서 페이지하고, 위쪽에 설명서 페이지고 아래 비디오인데요. 제가 한글로 된걸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보면 이렇게 비디오를 따라가시면 쉽게 이렇게 모임 만들 수 있고, 모임 참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임 내에서 어떻게 사람들 소리를 끄고 키고 만약에 잘못된 나쁜 의도로 모임을 온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파워포인트나 영상 공유하는 법 이런 걸 보면 이걸 따라가시면 다 찾을 수 있고요. 분반 모임 기능이 참 유용한데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분반으로 나눠서 요해별로 요해 모임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둘씩 둘씩 기도도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브레이크아웃 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녹화를 바로 할수 있고요. 녹화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 모임 전체를요. 그 다음에 가상 배경화면 제가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오피스가 따로 없어가지고 배경을 이렇게 가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어떻게 킬수 있는가. 그 다음에 줌 모임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영, 저기 좌샤 선생님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줌을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그걸 바로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따로 비용이 들진 않는데요. 여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클릭해 보시면 나오고요. 네, 간단한 오디오 셋업인데요. 찬양이 제일 오디오 셋업이 좀 힘든 것 같은데요. 현재 만약에 예배실에 이런 뒤쪽에 믹서라는 장비가 있다면 믹서에 모두 마이크나 악기, 뭐 드럼, 피아노 같은 게 연결되는 장비인데요. 거기에 여기 폰이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인데 여기 이 단자를 랩탑에 이런 한 15,000원짜리 오디오 카드를 연결해서 여기다 연결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뒤쪽에 이렇게 라인 인이라는 녹색 단자가 있는데요. 파란색일 거예요. 연결하면 이 찬양팀이 하는 모든 소리를 줌으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세팅에서는 여기 automatically, 그러니까 세팅에 들어가면 줌 프로그램을 열고 세팅에 들어가면 여기 오디오에서
이거를 꼭 꺼주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는. 왜냐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볼륨을 조절하는 건데, 말할 때는 좋은데요. 음악할 때는 음악의 그 소리의 강약을 얘가 막 마음대로 조정해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끄시고, 그다음에 여기 오디오 세팅, 같은 세팅에서 Advanced라는 데 들어가면 여기 오리지널 사운드라는 걸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키고 다시 모임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Turn on Original Sound 이게 제일 왼쪽 위쪽에 이거를 키시면 음악이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얘가 줌이 그 고주파나 아주 저음 같은 걸 많이 줄여버리는데요. 그거를 다 깨끗하게 좀, 근데 대신에 잡음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음악할 때는 참 좋습니다. 찬양 같은 경우. 그리고 기본 셋업은 노트북 한대 있으면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만약에 원하시면 조금 더 나은 음질을 원하시면 이런 컨덴서 마이크로폰이라고 USB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를 노트북에 꽂아서 쓰시면 제가 알기로 게이머들이 이렇게 자기 방송할 때 이런 거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좀더 비싼 걸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약간 규모가 있으시다면 뭐한 50명, 100명 이런 셋업 하나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는 다 놔뒀었는데요. 여기 PGT 카메라라고 USB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연결되는 카메라인데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회자를 잡았다가 이렇게 메신저를 잡았다가 이렇게 할수 있고요. 줌으로 인, 아웃해서 이렇게 이거 한 가격이 한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또 무선으로 된 마이크,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건데요. 여기가 이렇게 랩탑으로 연결돼서 마이크는 강사 옆에 놓거나 해서 소리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처음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송가나 그 스페셜송 할때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줌에는 항상 그 지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2초 정도, 최소 0.2초 아니면 더 많게는. 근데 대화할 때는 그게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소리를 찬양을 동시에 하다 보면 절대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피아노로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그 찬송가를 부르고 나머지 사람은 다 이렇게 뮤트를 하고 마이크를 끄고 그냥 집에서 따라 부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스페셜송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챕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리는데요? 아, 소리가 안 들리나요? 아, 근데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 어떻게 한 거냐면 각각 134개국에서 176명이 각각 집에서 다 녹음을 하고 그거를 영상 편집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다 취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들긴 하는데 여러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스페셜송 할수 있다는 할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챕터에서는 매주 거의 매주 이렇게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한 가정에서 한 가족들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줌을 통해서 좀잘 되는 게 요해 모임, 예배 끝나고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요해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GBS를 하거나 그런 건잘 되는 것 같고요. 모임 후 2시 기도. 요즘에 이렇게 저희 멤버들 간에 이렇게 교제가 적은데요.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2시 매치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시 이렇게 대화하고 그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이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처음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같이 이렇게 막 대화하는 그런 건 보통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요. 공통 주제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카메라를 켜고 참석할 수 있는 게 있게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양방향, 좌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방향인데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할수 있는 게 같은 모임에 있다는 거를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임을 바로 녹화해서 유튜브나 드롭박스 같은 걸로 공유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 정도를 이렇게 해커를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줌에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회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그런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들어 놓고 암호나 다른 안전장치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 미국 동부 여름 수영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최대한 250명까지 동시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기존과 다르게 한 점은 세계선교 보고 다른 챕터들도 많이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각 나라에서 계신 선교사님들이 녹화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고 제가 틀었었습니다. 그리고 수양 회비를 통한 구제 헌금도 할수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저희가 항상 수양회관에 지불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헌금과 레지스트레이션 피가 다 거기 갔는데요. 이번에는 좀 남는 걸 가지고 구제연금도 하고. 근데 인생 소감은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하진 않았었는데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줌으로 나온 거를 녹화해서 공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인트 조지 UBF라고 저기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는 챕터에서 쓴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영국에 있는 한 기관에서 만든 전도용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한 11강의로 돼 있는 자료고요. 누구나 무료로 쓸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여기 오른쪽에 그 밑에 사진에 보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식사하고 그 비디오를 같이 보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토론을 같이 한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고 그한 학기 이게 끝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 공부나 예배로 초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한글로도 다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korea.alpha.org 가시면 그 홍보 영상과 그 영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3년 동안 운영해가지고 5명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5명의 리더들이 이걸 섬기면서 많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적용 자료는 지금 줌으로 지금 뭐 미팅이 예약돼 있는데요. 저기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스튜던트 온라인 포럼이라고 재학생들, 졸업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포럼에 와서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가 얘기하고 메시지 전하고 그다음에 경품까지 있습니다. 경품 150불 상당 거의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그 정도 될 건데요. 두 명한테, 오는 사람 중에 두 명한테 추첨해서 이 경품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 신입생들을 초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줌을 이용해서 이런 포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웨비나 비슷한 형식으로 지금 본부에 가면 선교사와 리더들을 위한 포럼은 있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포럼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에 관한 거 아니면 우울증이나 불안에 관한 어떤 그런 주제, 미션과 직업, 뭐 결혼,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목자님들 중에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포럼을 만들고 끝난 다음에 사인업 링크를 보내서 각 지역별로 나는 미국에 있고 메릴랜드에 있다. 그러면 메릴랜드에 있는 워싱턴 UBF를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보내줄 수 있는 그쪽에서 지역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알파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줌으로 알파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에 대한 트레이닝 매뉴얼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번 학기 특히 학교가
많이 닫혀 있으니까 이걸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청소년들 중에 많이 이렇게 어떻게 전도를 할수 있는가 많이 좌절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는 길을 막혔지만 이런 온라인상으로 학생들을 초청하는 그런 방법들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요. 저희 미국에는 저희가 길을 찾으면 또 이런 때에도 학생들한테 갈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